안녕하세요. 효심의 싱글닦고의 심심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화쪽 리시브가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쿵 닦고 영상 큐! 오늘 그리고 또 이 방송이 그 저희가 구독자가 한 만 명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네. 우리가 조만간에 어디를 가죠? 아, 여기서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 한번 네. 하려고. 네. 저희가 조만간에 어디를 가죠? 어디 가죠? 네, 어디를 서울. 가죠? 서울을 네, 가죠. 네, 서울. 저희가 본사 털기를 한번 하러 가죠. 그죠? 네, 저희 스폰서인 넥시. 네. 또 탁구닷컴. 또 네. 티바. 여러 네. 제품들을 또 하고 있는. 네. 네 저희가 탁구닷컴을 네. 털러 갑니다. 네, 갑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가 생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네. 예, 그 자세한 사항은 네. 이효신 관장님께서 커뮤니티로 남겨주시는 네.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되게 좋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 커뮤니티를 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알겠죠? 네. 네. 저희가 정확하게 본사하고 이제 날짜는 확정이 됐는데 시간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 확정이 딱 되면 네. 이효신 관장님께서 커뮤니티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본사에 가서 싹 모아서 풀어드릴 수 있게끔. 그렇죠. 네. 네.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이만 가야죠. 네. 네. 이만 가야죠. 네. 이만 가면은 제가 조금 더 고급진 거 보여드릴게요. 또 춤추는 거 아니야? 아무튼, 1만 될 때까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 저희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공손하게 해야 돼요. 저희 심쿵닦고는. 네, 오늘은 우리는 왜 화쪽 리시브를 못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화쪽만 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슨을 할 때도 백커트 잘 하시다가 자 화커트 그러면은 아, 저 화커트 잘 못하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세요. 일단 밑밥을 딱 깔고 시작하세요. 저는 화커트가 자신이 없다. 화커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백커트보다 화커트를 잘한다는 사람이 없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백커트는 이 몸 안에서 하는 거라서 감이 조금 좋고요. 화커트는 몸 바깥에서 하는 거라고 감이 좀 안 좋아요. 1번.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서브를 둘 때 화쪽에다 넣는 빈도가 백에 비해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많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많이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건 당연하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커트는 백쪽에서는 공이 길게 와도 커트를 쉽게 사용하지만 화쪽에서는 커트를 사용하면 뭔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화쪽은 무조건 공격을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뭐 긴 거 오는 커트 사용을 많이 못하죠. 이쪽에서 공격하고 이쪽은 커트 자신 있게 하고 하기 때문에 화커트는 많이 안 사용하고 그리고 되게 자신 없어 하는 기술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왜 못하는지 선수와 뭐가 다른지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화쪽 커트가 자신이 없는 걸까요? 자, 일단 무조건 아셔야 되는 게 일단 팔의 모양인데요. 저희가 포핸드를 칠 때 팔을 자 골라보세요. 1번 V 자 요 팔의 모양을 보세요. 자 V로 놓고 활을 치면은 잘 쳐진다. 자 2번 팔을 이렇게 가로로 약간 니은으로 놓고 치면 잘 쳐진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떻게 하는 게 공이 잘 맞을까요? 윤피디님 니은이죠. 그쵸. 자, 팔이 가로로 낮아 있으면, 이렇게 각이 상당히 좋아지고, 일단 앞으로 가면서 정확하게 맞출 확률이 많아요. 자, V로 되면은, 라켓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위를 이렇게 눌러치게 되면서, 각이 안 좋죠? 일단 안으로 말려있고, 위가 올라가면 숙여지잖아요. 예. 이런 각이 안 좋은 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활을 칠 때 가로로 놓으라고 하죠. 백을 할 때도, 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쇼트 하는 것과, 가로로 낮아 있는 상태에서 쇼트 하는 것. 어떤 게 그 라켓이 잘 맞을까요? 가로죠. 그렇죠. 가로죠. 자, 그래요. 자, 쇼트 세로로 낮으시면 위에서 이렇게 자꾸 누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짧은 볼이 왔어요. 자, 우리가 들어갈 때 자. 여기서 보세요. 자, 1번. 자, 이렇게 팔을 V로 놓고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요. V로 놓고 이렇게. 자, 2번. 팔을
이렇게 니은으로 놓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은 앞으로 낮아 있더라도 여기 모양이 이렇게 11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V로 접혀 올라가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V로 났을 때랑 이렇게 니은으로 났을 때랑 어떤 게 공이 더 정확하게 잘 맞을까요? 니은이죠. 그렇죠. 네. 이게 제일 큰 해결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팔을 자, 짧아. 그러면 얘는 일단 내리고 얘는 일단 들어요. 그리고 팔은 내려. 그러고 나서 밑을 이렇게 공에 밑을 이렇게 쳐요. 이게 되게 많아. 근데 선수 중에 여기를 이렇게 쿵 찍는 선수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동호인분 중에 여기를 쿵 찍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떨어지죠. 일자로 놓는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 각 자체가 공을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빨간 면이 약간 45도로 뉘어나도 많이 보이잖아요. 보세요. V로 해볼게요. 거의 날이야. 이게 V로 딱 하는 순간 이게 거의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을 잘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떨어져.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공을 자꾸 이렇게 비껴쳐. 안 맞추고 싶어서 각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팔을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놓고 이걸 가로로 자꾸 놓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45도 네트랑 11자에 45도를 맞추고 기본각을 이렇게 들어가 보자. 자, 옆에서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요 선하고 내 라켓하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놓고 각은 커트니까 45도 놓고 그 상황으로 내 팔을 놔보세요. 그럼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팔꿈치보다 내 라켓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이 잘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서브 준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서브가 오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서브를 넣어주세요. 리시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팔꿈치가 막 앞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하늘을 보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늘을 봐. 그러니까 라켓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공의 아랫부분을 커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맞아요. 자, 탁구대를 콩 찍어요. 콩 찍더라도 이 면이 콩 찍으면 이 각을 유지하고 찍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를 콩 찍어요. 이런 각을 어떻게 커트를 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떤 기술이든 내 라켓 면이 살아있고 정확하게 맞춰야 커트가 잘 들어가는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자, 팔을 앞으로 이렇게 놔져 있는 상태 그대로 라켓 각을 잡고 들어가서 커트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기본 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트랑 11자 그리고 팔꿈치 높이랑 1자 각은 커트니까 45도 정도 잡고 거기서부터 팔꿈치보다 공에 따라서 조금 더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팔꿈치를 축으로 위에서 앞으로 위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보면 조금 더 안전하게 쭉쭉쭉 하는 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쪽 커트를 하실 때 기본각 있죠? 기본각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가 혹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을 콩콩 찍었는지 아니면 각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런 각에서 무조건 정확하게 맞추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맞춘 후에 변화에 따라서 더 들고 더 누르고 감고 까고 네, 이런 거를 추가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각을 잘 생각하시고 라켓 팔 모양 라켓 각도 이런 거 보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본 각 커트, 확 커트 각을 잡으시면은 네,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의견도 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옷을 막 슬슬슬슬 막 벗더라고 뭐 하려고. 아, 네. 제 의견은 유신 관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네. 백커트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포핸드 커트는 일단 잘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제 네. 생각에는 보통 이게 포핸드 쪽은 이쪽 벽이 없잖아요. 벽? 무슨 벽? 백핸드는 벽이 있잖아요. 몸이라는 벽이 있고 네. 포핸드 쪽은 벽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포핸드 커트를 하려면 확 커트를 하려면
거리를 줄여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백 쪽은 벽이 몸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네. 백 빼는 스윙을 많이 못하죠. 네. 네, 한계가 바로 몸 때문에 부딪히니까. 근데 포핸드 커트는 거리가 기본적으로 먼 거리가 되게 많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저게 제일 멀잖아요. 네. 비거리상으로는. 근데 보통 동호인 분들이 포핸드 쪽에 이렇게 많이 벽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빼는 동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핸드 커트 할 때도 이게 많이 빼는 빼자. 게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탁구를 치실 때 좀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 백핸드 쪽에서 잘 되는 게 있으면 포핸드 쪽에서 그 크기를 좀 따라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쇼트를 여기서 디펜스를 잘해 그럼 얘는 30cm만 해 그럼 얘도 30cm만 하면 잘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는 30cm인데 얘는 50cm 하면서 디펜스 하면 이게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포핸드 커트, 백핸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몸 앞에서 요만큼을 하지만 포핸드 커트를 이만큼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쵸? 이효신 관장님이 맞아요. 얘기한 것들은 각에 대한 얘기인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크기에 대한 얘기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만큼 또 얘도 빼는 양이 있더라고 해도 거리가 가까워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얘는 빼는 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죠? 그리고 또 얘는 들어가는 힘이 크죠. 얘에 비하면 네. 비거리가 기니까 근데 뺀 다음에 들어가는 힘으로 맞추게 되면 오바될 확률도 네, 많고 맞추기도 맞아요. 어렵죠. 맞아요. 일단 이 커트를 대하는 자세가 네. 내가 이거를 이런 느낌이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이 딱 오면 얘는 쓸 거고 나는 그 최대한 가까이 사뿐히 가서 네, 공 뒤에 라켓을 붙여놓고 네. 한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가르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커트는 스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런 스윙을 하는 것보다 내가 들어가는 이런 동작에 의해서 뭔가 한 동작인 것 같은 느낌? 근데 보통 동호인분들은 하나 동작, 이거 두 개 동작, 또 하나 동작, 이거 두 개 동작. 우리가 이게 보통 탁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커트잖아요. 네. 그러면 커트는 들어가는 힘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이게 들어가는 힘 위주로 많이 해줘야 되는데,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팔의 힘으로 주로 탁구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포핸드 커트를 못하는 게 문제점이 그쵸?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그래서 네, 저도 네. 가르칠 때 절대 백스윙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놔져 있으면 그냥 팔을 약간 이렇게 앞으로 놨으면 이 상태로 그냥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커트. 여기서 네, 더 이상 네. 뒤로는 젖히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네. 공을 잘 못 맞추세요, 일단은. 네, 네, 네. 네. 저도 만약에 리시브를 하면 거의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약간 위에서 밑으로는 있지만 뒤로 네. 빼는 건 없거든. 우리가 네. 수비 선수 아닌 이상. 그렇죠? 그렇죠? 뒤로 빼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도 공을 잘 맞추고 안전하게 커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트라는 거는 컨트롤 기술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윙을 많이 빼게 되면 볼에다 힘을 가하는 거지 힘을 죽이는 기술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커트들을 하실 때는 힘을 죽이는 기술인데 보통 힘을 가하는 기술처럼 하는 것들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서 커트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의견이에요. 제가 우리가 왼손 오른손 버전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왼손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알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셔서 네. 확 커트는 진짜 빼지 말고 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우선적으로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공 가까이에 라켓을 그렇죠. 붙여놓고 거기서부터 한다 생각하세요. 네, 네, 네. 네, 그게 제일 잘 돼요.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하세요. 네, 뭐 해요? 이거예요, 내가? 네? 아이가